요번에 좀 출발할 때 어려웠잖아. 또 막상 차가 방전이 됐어요. 방전이 긴급출동 불러서 살리고 좋아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대천 해수욕장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 바다 왔어. 그냥 승용차로 가듯이 지나온 거야. 근데 괜히 들어왔나 보다. 괜히 났다. 은근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방통행이야. 근데 여기다 주차하진 않을 거야. 그냥 계속 통과할 거야. 뭔가 드라이브 하는 느낌, 뭔가 여행지 온 느낌, 그치? 봐봐. 여기 식사한다 그러니까 빼준다. 쭉 해서 번화가 투어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보라고 아빠 일로 데리고 온 거야. 상가 앞에는 주차하기가 좀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게 맡아져 있는 거 같아. 이게 뭐 상가 땅은 아니지만 상가 분들이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맡아 놓은 듯한 느낌이고 주차 자리 찾을 겸해서 드라이브를 쭉 하고 전통주 보틀샵이 있네. 어? 어디 있었어? 술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신기하네. 집트랙 앞에 노지 포인트가 꽤 넓은 데가 있다. 거기 보고 나서 거기도 좋지만 아무래도 바다 그 요쪽 그 길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그 상가 없는 쪽으로 쭉 와가지고 여기 자리를 잡았잖아. 여기는 차가 못 다니니까.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수련원에 이제 좀 뷰가 사라지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도착했을 때 솔찬이한테 커튼도 쳐달라고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거든. 도움을 받을 거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속편하긴 하지만 일부러 도움을 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그 뿌듯함을 느끼. 바로 바다, 바로 앞이 바다. 진짜 가까워. 바다 보러 바로 나가지. 항상 정리 없이 그냥 바다로 나가는. 맞아. 애들은 물만 보면 신나서 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신나게 뛰어들었지. 항상 물놀이 하면서 나만 혼자 약간 옷 신경 써. 아니, 나는 이런 거지. 아예 없으면 뭐 그냥 대충 팬티 입고 가 이런 느낌이니까. 애들은 항상 신나게 놀지 뭐. 비가 많이 온다 가자. 그 중에 이제 막 비가 왔잖아. 중간에 비가 좀 빗방울이 굵어져가지고. 비와 친구. 빨리 와, 비가 많이 와. 알아서 놀아. 근데 솔찬이는 계속 놀겠다고. 아마 내가 먼저 빠져 나오지 않았으면 더 그치, 놀았을 거야. 도착하자마자 내려서 보자 했는데 물에 첨벙해 버렸어. 그냥 물놀이 해수욕장 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좋아. 그러고 와서 이제 점심 시간이었지. 맛있어. 헐레벌떡 만두전골 해먹. 저녁은 사 먹을 거야. 알았어. 나는 저녁인 줄 알았어. 약간 비 와서 어둑한 거 같은데 저녁인가 했는데 솔찬이도 먹으면서 이게 저녁인 줄 알고 갑자기 공짜로 오후가 생긴 시간이 생겨버렸어. 너무 좋았어. 맛있었어. 만두전골 맛있었어. 먹고서는 이제 또 우린 산책 가자고. 어른들은 산책이 가고 싶은데 자꾸 애들은 안 가고 싶어 했던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긴 해. 맞아, 솔찬이 있었어. 근데 나름 또 우미 입고 산책 나가니까 난 또 너무 좋았어. 나도 좋았어. 시원하기도 하고 가는 길에 또 놀려주려고 오락실 들리고 또 현금을 안 가지고 나왔으니 또 어쩔 수 없이 뽑아야지. 신기하네. 출근하는데 아까 분명히 돈 뺄 때가 있을 거야. 요새는 카드가 없어도 돈 뺄 수 있어. 그래서 막상 갔더니 진짜 있더라고. 마이너스 통장 연결해서 뺐지. 10,000원. 그 덕분에 이야! 오! 그 만 원으로 열심히 놀았지. 맞아. 오는 길에 좀 색다른 데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 가보자. 그래서 전통주점 약간 보이길래. 우리 뭐라도 좀 먹어보자 진짜. 여기 여참 또 우리가 올라가봤지. 맞아. 근데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긴 했는데. 약간 카페 비슷한. 뭔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술집 같은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맞아. 진짜 물어볼 걸 그랬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 메뉴판에서 이제 베스트를 골랐지. 술공방. 야, 술공방. 병이 호리호리하니 예뻐서 맛있을 줄 알았지. 구독. 아, 그래서 좀 약간 셌어. 약간 독한 느낌이었어. 센 느낌? 어려웠어. 여기 끼면은 같이 안 껴져. 이게 재킷으로 되더라고, 재킷. 여기서 우리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시죠.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것도 맛있다. 추천합니다. 보령 오면 오미자씨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뭐 협찬 이런 거 아니에요. 먹고 오랜만에 낮술했지. 숙소가 잡혀져 있으니까 낮술도 편했지. 맞아. 우리 늘찬이 출발. 솔찬이 출발. 아빠 출발. 늘찬이 아빠 빨리 간다. 시간이 좀 애매해. 5시인가 그랬잖아. 그치. 밥 맞아.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엘리멘탈. 드디어 왔네. 엘리멘탈을.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어. 엘리멘탈. 좋았어. 나는 캠핑하러 왔을 때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본다. 그래야 그걸로 이야기에 꽃이 피니까. 항상 거의 자는데 그래도 이번엔 안 자더라.
주변 밤에 이렇게 봐도 깜깜하고 뒤에서 우리가 누가 있는지를 안 보여. 조용히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안 피니까 안에만 있으니까 그냥 차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 텔스모도 참 좋았지. 저녁은 이제 또 이제 시켜 먹으려고 주변에 치킨집이 있었잖아. 초가집 난 맛있던데. 맛은 있다. 솔찬이도 밥 조금 먹을래? 맛있어. 아니 매워. 맛있는데 매워. 좀 매웠어. 근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하여튼 내가 안 하는 요리는 다 맛있어. 어때? 열 좀 있어? 조금 미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들 찬이가 잘 버텨서 너무 좋아. 솔찬이랑 아침 산책 아빠랑 둘이 나갔잖아, 그렇지? 응. 기억나? 봐봐. 우리 맨발로 맨발로 걷는 거 좋지 않아? 모래 밟으니까 어땠어? 솜사탕 밟는 느낌. 아, 딱딱한 솜사탕 밟는 느낌. 진짜? 딱딱한 솜사탕? 맞잖아, 발은 차가운데 위에는 뜨거워. 우리 가다가 쓰레기도 줬지, 그치? 와서 이제 아빠랑 여기 앞에서 샤워했잖아, 그치? 아이봐, 신세계. 꼬꼬마? 매번 내가 아침마다 애들 데리고 산책하는 거는 이런 시간이 아니면 아빠랑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깨면 아리랑 붙으려고 하니까 일부러 밖에 나가는 거지. 엄마가 없는 공간. 그럼 계산하고 나가는 거야? 그치. 네? 같이 나가면 둘이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조금 더 아빠랑 유대감을 더 쌓지 않나? 복귀해가지고 이제 장꾸러기들 깨웠지. 아침으로 이제 오뎅국 먹고. 로지에서 밥 먹는 것도 뭐 특별하게 문제 있어? 조리 기구가 빨리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저거는 버너는 좀 그런데. 차라리 그러니까 인덕션을 하나 더, 인덕션이 두 개면 모를까. 그래 이제 또 밥 먹고 나서 밖에서 좀 돗자리 깔고 거기서 어때? 이제 시원하고 좋지? 신발 벗고 와서 누워봐. 진짜 시원해. 누워봐. 간지럽히기 놀이하고 멀리서 보니까 뭐 거기서 뭐 술래잡기라는지 뭐라든지 돗자리 위에서 빵빵 뛰고 뭔가 나와야 건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집은 좁은데 밖에 나오면 넓잖아. 뛰어도 되니까 또 맞아 뛰어도 되고 저희도 밑에서 올려온 적이 있어가지고 내 맨날 나와야 알고 어이에 늘창이다 늘창이 10초 자 방어 누워 하다 보니 또 이제 점점 좀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애들 또 물 쪽으로 가 점점 가 어느 순간 봤더니 또 빠졌어 또 빠졌어 또 만났어 또 바다 놀이를 했지, 그치? 왜냐면 바다 놀 때 막 이러면 막 삽이랑 막 공 같은 거 챙겨갔지. 그치. 아, 물 좀 말고. 아야! 솔찬아, 도와줘야지 잡을 수 있어. 달려, 달려, 달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고! 오, 잡았어! 애기들 다 여기다 넣어줘! 새우도 있다! 어디 새우? 가서 열심히 챙겨왔는데. 옆에, 여기 차 트럭 옆에다가 세워놨는데 마르라고 물로 씻어가지고. 일부러 창총도 예쁘게 놨는데 나갔더니 없어졌어요. 가져가 버렸어. 저 이제 씻고 나서 한타임 또 종이접기 아 너무 좋아 종이접기 하고 둘 다 집중 잘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으로 처음 사본 미니 핫도그가 있어가지고 이 조금만 이건 뭐 해야 될지 귀여운 거 핫도그를 또 한번 먹어봤지. 맛있더라고 또 핫도그가.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기 좋았어. 사 먹는 게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높은 거 저기서 탄대 저기 위에 응은 내가 자꾸 솔찬이를 태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 집트랙을 그래서 빨리 가보자고 막 내려간다 우와 엄청 높아 보인다 간다 늘찬이가 안 탄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맞아. 그래도 아빠랑 탄다고 하니까 냉큼 탄다고 그래서 다행이었지 네 명이야 가족 넷이야 집트랙은 가는 도중에는 별로 안 무서운데 아 하나 둘 셋 셋 출발
예상외로 늘창이도 잘 타고 애들도 어. 재밌어하고 솔찬이도 너무 신나겠다고 도착 거의 도착할 때쯤에 이거 한 번 더 타면 안 되냐고 나한테 비싸서 안 돼 어땠어? 나 재밌었어 재밌었어? 너 도착하고 사진아 사진 어. 보충은 안 사는데 어, 애들이 너무 잘 나와서 그리고 또 올 때 그 전기 카트? 이것도 재밌는데? 어? 타고 오는데 그것도 또 아. 너무 신나더라 그거 재밌었어 오 그게 은근 한몫했지 마치 레일바이크 타는 것처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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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타면서 이제 레일바이크 라인 보니까 아 재미없겠다 재미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맛이 이 맛이겠다 두 번째 노지 어땠어? 좀 비 올 때 출발해서 좀 아쉽긴 했지 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우리 도착해서 나름 바닷가 한번 또 산책하러 가고 나름 또 물놀이 한번 빠져서 하고 바로 앞에 바다 이제 오, 바로 앞에 바다여서 사실 뷰가 생각보다 좋았고 와서 점심 먹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산책하러 가자 그래서 또 우비 입고 산책하고 오락실 가서 또 오락도 한판 하고 비가 많이 왔어 많이 생각보다 왔어요. 많이 아, 왔어 오케이. 오는 길에 또 괜찮은 전통 주점 하나 찾아서 그래서 낮술 오랜만에 한번 마시고 그래서 다시 또 달리기 하면서 캠핑카로 왔지 아 맞아 맞아 그리고서는 시간 좀 남았다 싶어서 영화로 가족들이 한번 영화도 한번 보고 엘리멘탈 드디어 한번 봐 그러고 나서 또 저녁 됐는데 뭐 시켜먹자 해서 처갓집 양념통닭도 한번 먹어보고 지역에서 좀 사먹자는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좀 사먹은 거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또 아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기랑 산책하고 와서 또 우리는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이제 또 물놀이하러 갔지 뭐 어, 산책을 하는 거였는데 어. 물놀이가 됐지 또 많이 놀았지 뭐 공놀이도 하고 쪽대로 물고 새우도 잡고 이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원래는 레이바이크 타러 갔는데 사람 많아서 지투래 신나게 4명 다 같이 탔지 어, 너무 재밌었어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역시 노지가 노지 맛이 있다 자유도가 높아서 그런가 뭔가 할 거리가 많은 느낌? 맞아 맞아 이 주변이 다 캠핑장 같은 느낌이야 어, 어. 맞네 맞네 끝